여러분, 반갑습니다. 제 여러 가지 다육이랑 화초랑 다 키우고 있다 보니까 어떤 분들이, 베란다가 얼마나 넓어서 그 많은 화초들을 다 키우나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개중에 계셔서 오늘은 전체적으로 쭉 한번 보여드릴까 합니다. 저희 집에 베란다가 양쪽으로 있거든요. 근데 그 양쪽 중에 햇빛이 잘 드는 쪽이랍니다. 한쪽은 뭐 창고로 쓰고 있고요. 한번 볼게요. 안쪽 그 베란다 안쪽으로 이 관엽들이 이렇게 분자랑 꽃피면 보여드릴게요. 다시 이렇게 막 여러 가지 잡동사니들이 다 있습니다. 그 중에 호야가 이렇게 쭉 올라가서 이렇게 새순을 엄청 예쁘게 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 선반에는 하월시라루냐 햇빛이 조금 덜 받아도 되는 그런 아이들 이렇게 벽 쪽으로 이렇게 배치되어 있고요. 그 밑으로 수돗물이 있습니다. 또벽 쪽에 이렇게 책장 올려놓고 이게 이렇게 호야도 있고요. 이렇게 염자 삽목한 애도 있고 여기 이 옆집에서 말라 죽어가는 애들 살든지 죽든지 하고 가지고 와서 꽂아놨는데 아마 또몇 줄기는 살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작년에 삽목해서 키우던 염자들 아주 튼튼하게 자라고 있어요. 러브체인도 삽목등이 잘 자라고 있죠. 베란다 문 입구 딱 들어오면 이 산천보세 이렇게 난 꽃이 피어가지고 엄청 향기롭답니다. 보통 개업집에 들어가는 큰 높은 화분이에요, 이거. 그래서 굉장히 꽃대도 튼실하고 꽃이 너무 예뻐요. 이 호야도 꽃을 피워줄래나 언제나 피워줄라나 하고 열심히 키우고 있습니다. 겨울 잘 났어요. 이렇게 또 입구 쪽에 3단 선반이 또 하나 있어요. 3단 선반이 있어가지고 이쪽이랑 저기 5단 선반이랑 해서 전체적으로 다육이를 다 올려놓고 있습니다. 햇빛은 다육이 자리고 관엽이나 화초들은 조금 밀려나죠. 아무래도 이렇게 밑에 난들 몇개 있고요. 제가 촬영할 때 여기서 이 좁은 공간에서 분갈이도 하고 뭐할거다 합니다. 여기 맨 위에 칸에는 조금 키큰 아이들이나 선인장들 올라가 있어서 잘못 봐요. 저 뒤에 봉랑 금띠랑 뭐 뒤에 있고요. 이렇게 뽀글뽀글 따글따글 찌고 볶고 물레 선반 아래쪽으로 이렇게 키 크고 한 애들이 놓여지면 좋은데 구조상 또 아래쪽에 칸이 부족하고 또 짧고 햇빛도 덜 들고 그래서 위로 올라가 있어요. 키큰 아이들이. 분갈이 할때 거의 화분이 비춰지는데요. 그 옆에다가 호야가 이렇게 씩씩하게 잘 자라고 있습니다. 언젠가 꽃이 피워주겠죠. 여기 이렇게 끝도 없이 뻗어나가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 살짝이 부러져가지고 제가 부목을 대가지고 이렇게 테이핑을 해놨답니다. 그랬더니 끝이 죽진 않았어요. 연결될 듯한 예감이네요. 이렇게 줄기를 계속 뻗어나가게 해야지만 꽃이 핀다고 그래서 열심히 키워보고 있습니다. 여기 밑에 수염 틸란드시아. 그 밑에 장미허브랑 쭉.
네, 여기 있습니다. 밴쿠버 제라늄도 꽃이 예쁘게 피고 있고요. 언제나 예쁜 당연금이에요. 장미허브 삽목둥이도 여기 있어요. 이렇게 쭉 칸칸이 꽉차 있습니다. 워터코인도 너무 예쁘게 잘 자라주고 있어요. 이쪽에 또 하나, 싹소름이, 즉 삽목둥이가 꽃을 이렇게 대롱대롱 많이 달아주고 있어요. 그래서 얼마나 이쁜지. 스투키는 언제까지 이렇게, 어디까지 뻗칠란가 지금 쭉쭉 뻗치고 있습니다. 밖에 바람 소리가 엄청 심하네요. 제비꽃. 벌레잡이 제비꽃. 꽃이 이렇게 올라왔어요. 이렇게 저희 집 전반적인 모습 쭉 훑어드렸습니다. 5단 선반 옆쪽으로 작은 공간에 2단 그 화분다 있잖아요. 보통 플라스틱으로서는 이 화분다에 놓고 조금 큰 아이들 이렇게 박하장이랑 이렇게 큰 아이들이에요. 청옥이랑 뭐 이렇게 방울복랑 큰 아이들 이렇게 이렇게 마블 선인장도 매력 있죠. 이렇게. 여기 수선화 좀 보세요. 수선화 얼마나 이쁜지. 근데 이거 보면 마음이 밝아지죠. 아주 행복하답니다. 너무 예쁜 수선화가 이쪽에 빨리 지지 말라고 좀 시래기 앞쪽으로 거기 그늘진 자리에 있어요. 이렇게 사랑초도 꽃대가 이렇게 올라와서 이렇게. 지나고 있어요. 요 콩콩란이 엄청 힘들었는데 제가 물을 듬뿍듬뿍 듬뿍 계속 줬더니 이제 통통해지고 있어요. 그 옆으로 이렇게 제가 한 번도 안 보여드린 우리 집 핑클 루비예요. 핑클 루비. 색감이 좀 빠졌어도 예쁘답니다. 일전에 분갈이 한 마디바 좀 보세요. 얼마나 이쁜가요? 이렇게 둘이 사이좋게 등맞대고 살아가고 있답니다. 자리 너무 잘 잡았죠? 예뻐요? 백업무도 겨울 잘 났네요. 하엽도 지고. 러블리 로즈 목대를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점나는 넘쳐나서 나는 많이 했고요, 이번에. 이렇게. 얘도 나름대로 열심히 자라고 있습니다. 이 아이도, 뿌리찍기 하려고 지금 제가 흙을 많이 덮어놨어요. 옆에 두 가지 등, 이게 가지가 두 가지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뿌리찍기 해주려고 이렇게 폭토를 많이 해놨어요. 얘는 아마 봄 되면 충분히 가능할 것 같아요. 제가 작년 가을에 해놨었거든요. 가을인가? 겨울에 해놨나? 아, 겨울에 해놨나 봐요. 이쪽 아래쪽으로 로즈마리 외목대. 아, 겨울에도 저 물을 듬뿍듬뿍 주고 있습니다. 분이 작아가지고, 얘가 메말라 보여서, 얘가 물을, 실내에서는 지금 물을 많이 주고 있어요. 자주 마른 느낌이더라고요. 또 겨울이기도 하지만 너무 분이 작아가지고 또잘 자라고 있는데 제가 분갈이를 다른 분으로 해줘야 될것 같은 느낌이에요. 너무 분이 작아가지고 얘는 땅심으로 자라는 로즈마리인데 제가 이렇게 작은 분에 이렇게 가둬놔가지고 좀 미안한 아이죠. 선인장꽃이 어찌나 이쁘지. 보세요. 이거 얼마 전에 제가 자른
이거 순직기 하나인데 위로 쫙 올라붙었죠. 이렇게 목대가 훤해지면서 여기 여전히 신동 꽃이 이렇게 예쁘게 환하게 꽃이 펴지고 있어요. 베란다를 밝게 비춰주고 있답니다. 얘 아이도 매직재미 상처를 너무 받아가지고 깨순이가 입 끝에 막 상처가 남은 아직도 남아 있어요. 이 상처가 한동안 더 가야 될것 같아요. 오늘은 이렇게 복잡다단한 저희 베란다 보여드렸습니다. 여러분들 모두 꽃과 함께 꽃 보며 행복하게 살아요. 감사합니다.